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박한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1살이고요. 직업은 지금 없고, 원래 하던 일 그만두고, 손해상의사 전업 수험생으로 지내고 있었고요. 전공은 원래 법학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촉되는 그런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같은 교우들 몇 명이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고 적성이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 중에는 없고 공부하다가 이제 스터디 하거나 학원에서 알게 된 사람들하고 같이 정보 나눠가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11월 말 정도부터 퇴사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아무 정보 없이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1차 공부만 이제 기본이론만 많이 이제 듣고 있다가 이번 연도 이제 초부터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2차도 병행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도 일정이 늦어져가지고 1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법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다가 이제 1차 시험 전한달 전부터 저희 보험업법이랑 손해사정 이론도 같이 열심히 공부했고 그 기간에는 이제 2차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끝나고 2차 문제풀이 강의 하고 이제 모의고사 강의 들으면서 네, 준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일단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만 하나씩 들었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거의 비중을 보험계약법에 많이 둔것 같아요. 보험계약법은 이제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암기도 물론 받쳐줘야 되는데,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 같은 것도 여러 판례도 이제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숙지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보낸 것 같고, 기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보험업법이랑 손해사정이론은 사실 보험계약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원 교재 같은 거 보면서 뭐 문제풀이 같은 거한 번씩 혼자 해보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거본 상태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과목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보험계약법은 그 상법 제4편 조문 그거를 거의 꽤 많이 다독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업법이나 손해사정이론은 이제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많이 찝어내가지고 저 혼자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연도 초부터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타 학원에서 몇 과목을 들었었는데 특히 자동차 보험이나 책임근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조금 알아본 결과 인스티비의 김연결 선생님이랑 다른 분들 이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한 2월쯤부터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많이 했던 과목이었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리고 저는 의학이랑 보험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시작해서 의학이론이랑 재산보험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2차 시험 두달 전에는 재산보험하고 의학이론 암기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은 것 같습니다. 네분다 너무 훌륭한 교수님들이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윤근목 교수님하고 김연결 교수님께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 김연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자동차 보험 적용 사례 그리고 법리 해석 같은 게 정말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요. 윤근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의에 비해서 좀 문제풀이나 모의고사가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만큼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서브노트를 따로 2차 시험 공부할 때는 만들지 않았고요. 그냥 교수님들이 주시는 자료하고
그 막판에는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모의고사 자료나 그리고 기본적인 정리 자료 같은 걸 이제 배포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살을 덧붙여 가지고 공부를 하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독 암기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냥 기본 이론은 들을 때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암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약관들을 외우는 데만 시간을 많이 썼고 다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과목들 다독을 많이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1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게 많이 간절했기 때문에 사실 시험 일자가 다가올수록 한달 동안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관리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험 보기 전에 정말 컨디션 관리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을 많이 못 잔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어가면서 그냥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컨디션 관리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침 한 5시에서 6시에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공부할 때는 전자기기나 핸드폰 다 멀리한 상태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막 시작했을 때는 사실 하루에 공부 양을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정도였는데, 막판에 이제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시험도 늦어지면서 도서실도 못 가는 상태에서 이제 집에서 한두 달 정도는 하루에 정말 자는 시간 빼고는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금 너무 낯선 과목이어가지고, 네 과목 모두 낯선 과목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할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자신이 선택한 교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인스티브에 등록하게 된 거는 김열길 교수님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김영렬 교수님 강의의 질과 이런 강의의 질은 정말 다른 교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비교를 하자면 정말 저는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스티비에 접하게 되었고 물론 이제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 자료 같은 경우에 제가 시험 마지막에는 다른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자료를 접수해가지고 좀 봤는데요. 그럴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이 믿는 교수님 모의고사 자료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기 정말 어떻게 보면 웃길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번 수험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시고 정말 제 은인과도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찾아뵐 수 있으면 정말 찾아뵙고 싶고요. 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제 멘토이십니다. 제가 다른 학원에 있다가 와가지고 인스티비 올해 초부터 다니게 됐었는데 인스티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굉장히 쾌적한 편이고요. 그리고 네, 다른 학원에 비해서 정말 파이팅 넘치는 학원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잘 되시길 바라고, 모든 직원분들도 다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길 교수님, 화이팅! 윤근무 교수님, 화이팅! 인스티비, 화이팅!